참배 의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묘역 참배하시겠습니다. 네, 저쪽 끝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앞에 안내하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이분도 영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물 이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내일 마지막인가요? 저쪽에 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윈드가 네. 3일 정도.
고 김태훈님에 대하여 일동 의명. 이분의 이제 사망 날짜를 보면은 1981년 5월 6일입니다. 김태훈님은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5월 26일 사실은 5월 5일까지 잠깐만요. 5월 6일 이제 서울대 생일은 경제 정부가 알기 위해서 20년 3학년을 높이게 되었고 한일의 출생 도시에 대해서 주관이 되고요. 당시 김태훈님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여행가면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대한 교수님께서 모습을 보고 4층에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인구한 차단한 시간에 3번의 모습과 함께 10만원에서 5일째 신청 날이 되었습니다. 이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나왔던 모습 유동자였던 교수님 서방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 도심의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더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연구와 상상이 있는 것과 오히려 알 수 있는 네, 후보님들 이제 내려가셔서 기자회견 하시겠습니다. 입장하신 길로 그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길로 가셔도 휠체어로드는 저쪽에 예예 제가 좀 쭉 앞으로 문 밖으로 그냥 문 밖에 제가 끊을까? 지금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장 예, 기자 간담회로 지금 저 이동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요. 저희가 2원으로 저희 현장 중계팀이 나가 있고요. 방송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방송이 끝나면 바로 부산으로 제가 KTX를 타고 내려가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부산 북강서 의뢰 최지은 후보를 저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북강서울 도전하셨을 때 연설했던 장소에서 저희가 내일 아침부터 현장, 지역구 조금이라도 부산에 힘을 돕기 위해서요. 내일은 제가 부산을 전부 지원 유세 현장을 라이브로 찍고 제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광진 의뢰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 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현장은요. 광주 현장은 이제 기자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는데 한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어쨌든
끝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인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더불어시민당 구독 좀 눌러주세요. 더불어시민당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서 홍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사타파 TV 채널과 더불어시민당 채널을 동시에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채널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현재 기자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동이 끝나면 제가 또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부터는 부산을 제가 내일 부산은 누구누구 계시죠? 김영춘 후보님, 그 다음에 최지은 후보님, 이상호 후보님, 김비호 후보님, 윤준호 후보님, 이런 분들, 김혜영 빼고, 예, 죄송합니다. 김혜영은 제가 갈 마음이 없어요. 예. 저는 싫은 사람들 앞에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조국 장관 문제를, 문제 있다고 했던 김혜영은 안 갑니다. 예, 대놓고 얘기해요. 예. 이쪽 시작할 것 같아요. 예, 저쪽 화면 여러분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화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민주당 후보님도 조금 더 떨어지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겸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사회를 맡았습니다. 우선 바쁘신 것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이번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그 대표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인사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희종 대표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당의 뿌리자 시작인 광주에 찾아왔습니다. 당의 첫 출범을 광주와 호남시민께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후보들 가슴에 정의로운 광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이번 선거 공식 슬로건이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더불어시민입니다. 슬로건처럼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정신과 남북평화정책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위기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다시 트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닦아놓으신 햇볕 정책과 남북 공존 상생의 길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철저하게 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남북 평화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기필코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혁명의 성공이며 나아가 광주정신의 성공입니다. 반드시 의회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수구 의회 권력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촛불혁명의 완수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위대한 광주정신도 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저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광주항쟁의 정신을 모독하고 조롱하며 광주 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광주의 아픔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 과거사에 반성 없는 일본 정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이 경제적 혼란에 직면해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안정감을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무엇보다 안정돼야 합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다시 수출길을 열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세계 경제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회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고 그것이 위기 극복의 힘입니다. 다시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과거가 되풀이된다면 지금까지 잘 이겨온 코로나19 환난을 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적폐를 물리치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승리해야 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타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수많은 경제적 난관과 혼란을 이겨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갑석 최백은 대표님께서 대표님과 그리고 선대위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종걸 위원장께서는 그 오늘 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 비례대표 후보 1번이신 신현영 교수께서도 그 선별진료소의 봉사활동을 가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우리 당의 상징적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드님이신 김홍걸 후보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김홍걸입니다. 이번에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못다 이룬 꿈, 바로 민주주의 완성과 복지국가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선거 분위기도 좀 혼탁하긴 하지만 현명하신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께서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나 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를 도와주고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비난만 해대는 무책임한 정당에 표를 주시지 않고 저희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몰아주셔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입니다. 오늘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님을 비롯해서 비례대표 후보님들의 5.18 국립묘지 참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5.18이 이제 40주년을 맞습니다. 불혹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은 아직도 최초 발포 명령자조차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매장, 헬기 사격,
그리고 또 계엄군에 대한 성폭력까지 많은 의혹들만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상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은 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참배를 통해서 21대 국회에서는 5.18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그리고 5.18 폄훼 왜곡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한 그런 21대 국회가 되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출정식 하루 전날 이렇게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아주신 더불어 시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후보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후보들이 거의 모두 나왔는데요. 5.18의 진실을 알리고 또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5.18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려야 한다는 마음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나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이나 모두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참배를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서도 그러한 뜻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기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시까지 5월 어머니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짧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거기에 따라서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수단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저 준비해 볼게요.